모자를 자주 쓴다고 해서 탈모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. 오히려 모자를 쓰면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할 수 있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자가 탈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통풍이 안 되는 소재의 모자를 장시간 착용하면 두피에 땀과 노폐물이 쌓여 지루성 피부염이나 모낭염 등 염증성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는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너무 꽉 끼는 모자를 착용하면 모근이 약해져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모자는 머리 크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착용해야 합니다. 깨끗하지 않은 모자를 착용하면 두피에 세균이 번식하여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이는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모자는 자주 세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 따라서 모자를 착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.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의 모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 머리 크기에 맞는 모자를 선택하고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모자는 자주 세탁하고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일반적으로 모자를 착용하는 것은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만약 모자를 착용한 후 탈모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